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스쿠터 타는 친구들이 제가 쓰는 티타늄 바를 계속 눈여겨보더니 저한테 좀 구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주문을 했고, 그래서 오늘 도착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사이즈에 맞게 잘라줘야 되니까 한번 잘 자른 다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해볼게요. 아니, 언박싱을 좀 깔끔한 데서. 아, 상관없어. 언박싱 아무 데서 해도 돼. 자. 아니, 자. 내가 뜯어줄게. 아니야, 너 소리 다 들어가. 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자, 암튼. 다시. 이렇게. 아이씨. 자, 이렇게 주문한 티타늄 바가 왔고요. 여기 로고가 이렇게 제가 구매한 데서 로고를 안 써줘야 되는데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 BGM이 뭔지 몰라도 아무튼 BGM이 깔려서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입니다. 110 여기네. 60. 자, 이렇게 해서 네, 610에 맞춰서 절단을 했고요. 티타늄 재질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남아있어요. 되게 날카로운데 조심해서 요 부분은 나머지를 연마를 해서 이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타늄 바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했고요. 좀 나머지 안쪽 부분은 위험하니까 집에 가서 줄로 좀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해달라고 한 티타늄 바가 도착을 해서 네, 민수한테 딱 어제 자르고 갖고 와서 민수한테 이제 전달을 했어요. 한번 뜯어봐 이제. 뭐 머릿속으로는 뭐 한 6주 뭐 이 정도 걸렸다고 막 그러는데 3주밖에 안 걸렸어. 근데 그거 내가 해달라고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지네가 했어 그냥. 커팅이요? 아니 아니 저거를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던가 뭐 해결을 하고. 가벼워? 안 된 거 자른 거 자른 거. 자른 거 뭐야? 거예요? 나도 똑같아 보니까. 다 티타늄 바는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똑같을 거야 아마 재질이. 다르진 않을 거야. 기스도 잘 안 나 티타늄은. 들어봐. 와, 되게 가벼워. 그지? 야, 왜 영혼이 없어? 조립하면 좀 무거워질 거야. 그래서 이게 스쿠터 헛이나 이제 볼트에서 파는 게 다 똑같은 제품인데 걔네들 이제 로고를 이제 로고를 딱 붙이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저거 봐, 이거 똑같은 거. 이거 볼트에서 산 거 똑같아. 비드도 똑같고. 응, 그냥 다 똑같아. 여기 만든 게 같은 공장이야. 모양도 그지 다르지 않잖아. 민소 일단 그립 끼러 가야지. 그리 빼고 해야 되지. 에어로 빨리 빼고 조립하는 걸 찍을게요. 뭐 알콜로 빼고 뭐 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알콜은 마르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에어. 여기 평촌 중앙공원은 이렇게 먼지 털 수 있는 에어가 딱 있어서 빼 일단. 거기다가 딱 대고 세게 싸.
오케이. 이 그립 교체하는 거, 에어로 교체하는 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틈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쏘면 금방 빠져요. 다시 끼울 때도 쉽게 되고. 어휴, 얼마나 안 갈았으면 이게 다 쩌든 거 봐. 이게 수분이 다 들어가가지고. 새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집어넣고 에어를 또 불면 돼. 됐다. 됐어? 금방 들어가지? 엄마 잃어버렸어? 왜 그래? 엄마 잃어버렸나? 그런가? 엄마 잃어버렸나? 어, 그러면 도와줘야지. 여기 들어가자. 아. 안녕하세요. 안 울어도 돼, 안 울어도 돼. 괜찮아. 어,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이름하고 다 알지? 엄마 전화번호 알아? 엄마 전화번호 아니까 금방 찾아. 괜찮아. 안 울어도 돼. 다행히 엄마 전화번호 알려줬구나. 응. 요즘 애들 기본이죠, 뭐.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야지. 그래도. 울지 마. 응, 안 울어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엄마 금방 찾을 거야. 아마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있다 그랬으니까 금방 찾을 거야. 그나마 빨리 알려줘서 다행이다, 그지? 이렇게 이제 그립을 다 꽂았네. 됐다, 이제 가서 스쿠터 조립하면 되겠다. 어? 예? 610에 610. 원래? 610에 680. 610에 680이요? 어. 근데 이건 610에 610이에요? 어. 그렇게가 더 늘어. 높이가 진짜 잘. 운전 하나만. 그냥 안 들어가? 그냥 안 들어가? 이거 잘 들어갔잖아. 들어가겠는데? 안 될 것 같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됐다. 봐봐, 다 들어갔나?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어? 센터. 센터 민소가 잡아야지. 아, 이제 다 조립을 했고. 꽉 안 쪼이면 빡 올라온다. 어, 티타는 꽉 쪼여야 돼. 그러니까 라이딩에도 이 렌치가 힘이 안 셀 텐데. 내 거 Y 렌치 줄까? 이게 안 세. 티타늄 바는 새 거일 때 이게 약간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꽉 쪼여야 돼, 무조건. 뭐 조금 안 찌그러져 버리고. 티타늄 바는 찌그러지는 그런 물성을 가진 제품이 아니라서 아예 깨지면 깨지지. 그러니까 휘어질 정도도 조여도 안 휘어져. 됐어, 이제 꽉 다 됐다 이제. 그러다 이제 볼트 이제 나갈 수도 있다. 됐어 이제. 어. 됐어 이제 타봐. 어, 타봐 이제 민수. 들어봐. 어때? 어때? 야, 어디 도망쳐. 못해요. 뭐야? 한 번 더. 주인이 못하고. 야, 주인은 못하고. 어? 아, 처음으로 안 돼요. 남이 뺏어가지고. 실패. 어때 근데? 가벼워. 승환아, 가벼워? 가벼워? 진짜 사기. 사기 쳐요? 사기. 트리플. 적응 안 돼, 적응. 가벼워서. 좀 적응해야 돼. 됐어 이제 다 조립 끝. 자, 그러면 오늘 이 티타늄 바 제가 산 거는 뭐 소개를 하기 좀 그래서 옛날에 사서 그랬는데, 오늘 티타늄 바 이렇게 민서하고 지훈이 친구가 주문해 달라 그래서 갖고 온 거 간만에 영상 찍어 봤고요. 마음에 들지? 가벼워서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 니네들도 사면 또 찍어. 5년 동안 제가 스쿠터 스티커를 한 장도 안 쓰고 딱 이렇게 모아놨어요. 거의 뭐 한 두 봉지로 모아놨는데 민속거 그 바에 원하지 않는 글씨가, 그 업체, 바를 만드는 업체에 글씨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커버용으로 스티커를 주려고 가져왔는데 애들이 이걸 보더니 흥분을 해가지고, 자 일단은 자 노멀 스티커는 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 우리 럭키가 왜 노멀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 때는 엄청 유명한 거였는데, 자 360이랑 스타즈 스쿼터 코리아. 자 일단은 여기서만 가져가, 필요한 사람 여기서만. 가위바위보? 민기야, 가위바위보 잘 좀 해봐. 안 가위바위보! 에티.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됐어. 자, 오늘 스티커 나눔 여기서 끝.